오늘은 옛날에 우리가 많이 즐겼던 서바이벌 있죠? 그 서바이벌이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오늘 주제로 만들어 봤고요. 옛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정말 끔찍한 조합들이 어떤 조합들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조합은 중력 장갑 아수라의 팔이라는 조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서바이벌에서 두 명에서 계속 무한 콤보를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오늘 실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력 장갑 아수라는 아직도 막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아수라의 팔이 대시피를 씁니다. 그러면은 중력자가 오자마자 저렇게 점프를 쓰면서 아수라의 패시브를 극대화시키는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아수라의 팔에 타임에 맞춰서 우리 중력 장갑이 점프만 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수라는 무적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따로 대피할 수도 없고요. 그냥 눈으로 다 내면 돼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아수라의 팔 중력 장갑 조합이고요. 지금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폼이에요. 아니네요. 옛날에 좀 낮았었는데. 자, 갑시다. 아, 야, 나와. 흘려 흘려. 그렇지! 어머, 저기! 그렇지! 이게 바로 팀 서바이벌의 매력이죠. 팀 간의 캐리, 이런 게. 자, 한 번 더 막판 가겠습니다. 자, 가보자. 아, 견제당하면 상관없어요. 견제하다가 오히려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고, 바로 위에 있는 애. 일단 뭐 기본적인 팀 서바이벌에서 항상 이절 많이 썼고요. 이 정도면 약한 편입니다. 옛날엔 더 심한 게 많았어요. 더 심한 게 뭐였냐고요? 지금 보러 가시죠.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블랙그리머 테트라는 조합인데요. 이 조합이 아마 1티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단해요. 테트라가 대시필로 상대방을 가뒀을 경우 제가 이 가둬버린 감옥 안에 있는 상대에게 블랙그리모어 점프 필살기를 쓰면은 상대방 피가 두 줄 정도 깎이는 엄청난 데미지를 뿜을 수 있었는데요. 패치룬에서 막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되지만 옛날에 이렇게 점프를 가뒀으면은 상대가 막기를 하던 그냥 혹은 맞던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두 줄 달아요. 심지어 점수 다 빨려가지고 그때 한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로켓 부스터. 이거 걸리는 순간 로켓 부스터로 한번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정말 역겨운 조합 중 하나죠. 이거는 다시는 이제 보고 싶지 않은 조합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막혔지 말이죠. 다음 조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조합. 세 번째 조합은 오뚜기 인형이라는 악사리로 새우기를 이용한 무한 콤보를 보여드릴 건데요. 물론 이것도 지금 패치가 돼서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응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인형이 상대방을 눕혔을 경우 제가 오뚜기 인형으로 다시 세워버리는 이런 강제 세우기, 강제 눕기 공격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바로바로 쓰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파멸의 인형, 오뚜기 조합이 많이 유행하다가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이제 쯔바이라는 악세가 또 생긴 거예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보급품으로 좋은 대체품이었죠. 그 오뚜기가 이렇게 중간에 우리 팀이랑 같이 공격을 쳐맞아도 안 넘어지니까 이런 식의 강제 세우기도 센스껏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죠. 근데 물론 이 조합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팀 간의 호흡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잭스의 거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많이 쓰긴 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안 쓰였던 게 있네요. 역시나 팀 서바이벌은 블랙그리머 테트라가 1순위였다. 자, 그럼 다음 서바이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코디아스텔을 써서 핀을 채우면서 무적 시간을 이용한 Z식 가볍게 한 다음에 올라가서 버티면 이겼어요. 네, 이번에 보여드릴 조합은 길드 서바이벌인데요. 길드 서바이벌은 P와 MP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력을 채우면 우리 팀의 기력도 차고 제가 P가 깎이면 우리 팀의 P도 깎이는 그런 공동일체 형식의 서바이벌인데요. 이 공동일체 서바이벌 형식에서 완벽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핑 슈즈 그리고 건실 조합인데요. 확실한 안전한 곳에서 기력을 채움과 동시에 요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조합 바로 지금 보러 가시 죠. 네, 안드로이드 건십 조합은 한 명의 건십은 우선 견제를 하러 갈 겁니다. 한 명의 건십이 견제를 하러 갈 동안 나머지 한 명은 아주 높이 높이 고 사람이 안 닿는 곳으로 이렇게 이륙을 할 텐데요. 이 이륙을 해서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도달하면은 제가 높은 점프력을 이용한 이 점핑 슈즈로 저기 위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은 저를 때릴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명의 건십은 계속 그 상대를 견제해주기 때문에 까다로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계속 저는 여기 위에서 이제 기력을 채워주면서 네, 우리 팀 건십에게 서포팅을 해주시면은 완전하게 이제 학살을 할 수 있죠. 나머지 한 명은. 왜냐? 우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나머지 건십 한 명은 계속해서 빡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엔 그런 악세사리들이 많이 없거든요. 전술기 견제를 해도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닿죠. 근데 지금 피가 많이 깎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안 깎였어요. 이거에 한 라 때는 말이야 안들 피 하나도 안 받는데 저거 왜 이리 아프냐. 이게 이제 워낙 애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예 달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전기내성 10강까지 발라가지고 한 200번 쏴도 안 죽었어. 물론 지금은 패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밖에 쓸 수 없지만 한때는 사기 조합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하지만 이 안드 건식 조합에도 카운터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했었죠. 그 카운터가 바로 풍뇌신이라는 악세사리인데요. 평소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이동을 해도 풍뇌신 악세사리는 상당 공격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건식이 사람이 닿지 않는 곳에 가도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그 사거리 때문에 완전한 카운터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필살기를 쓸 경우 이런 다다니트 때문에 건십이 한 대 맞으면은 팀원의 피들까지 총 6줄이 깎이는 이런 아주 불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점차 이제 안 쓰이게 되는 메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향이라든지 그래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내려갔어요. 이게 적의 위로 쏘는 악살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는 그냥 아래로 내려갔어. 옵저버를 왕 정확하게 플레이해서 아무도 안 닿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버티는 식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마 이 조합이 제 길스에서 빡쳤을 와, 겁니다. 정말 좋네요. 왜냐면은 이 조합의 장점이 뭐냐면은 1, 2라운드를 확실하게 점수를 빨아먹은 다음에 3라운드를 전원이 자살하면은 승리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당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잡냐고 저거를. 정말 그 당시에 아주 더럽고 더러운 조합이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레더가 사라지고 서바이벌이 다시 등장하게 될 경우는 이런 식의 옛날의 그 조합들보다 더 악명 깊은 조합들이 탄생하기 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이제 에픽 악사리가 세상을 정복하긴 했어도 그 당시에는 에픽이 없어도 에픽급의 유저들의 그 발상 때문에 별의별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다 막아놓은 상태지만 이제는 안 막잖아요, 운영자가. 그래서 저는 서바이벌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었다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